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Q 1급 포토샵 CS4 버전이고요.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요. 각 문제마다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이거든요. 이 부분들 항상 변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문제 작성하기 전에는 항상 이 내용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는 보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이 점수가 달라요. 20점, 20점, 25점, 35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이 배점 관리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부터 할 텐데요. 네,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게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브록시드 있죠? 브록시드에 원본 이미지라고 그 문제마다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앞 페이지에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은 그림 원본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당 폴더가 위치, 그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표시에서 이미지를 불러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CD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영진닷컴 이기적인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자료실에 해당 브록 CD 파일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교재 앞쪽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조건부터 보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작성할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메뉴에서 보시면은 파일의 뉴 메뉴 있거든요. 이 메뉴 하거나 컨트롤 N이라고 단축키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자, 가로 크기는 지금 6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 보시면은 4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는 500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대로 500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는 400에 500, 그리고 모두 단위는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해라. 지금 이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앞쪽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새 문서 작성하실 때는 이 밑에 리솔루션부터 백그라운드 컨텐츠까지는 똑같고 위 위드와 하이트만 이 가로하고 높이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OK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파일 만들어진 다음에는 마우스로 위에 제목을 끌어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은 눈금 단위가 0부터 이렇게 보기 쉽게 정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눈금 단위가 저는 50, 100,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눈금 단위가 여러분들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단위가 뭐 밀리미터나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눈금 단위는 픽셀 단위로 수정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눈금 단위는 있는데 정확히 그림의 위치를 보기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펜을 사용을 할수 있다면은 시험장에서 감독관한테 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펜으로 해서 이 각각 간격의 위치를 좀그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할수 있고 있을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여기에도 화면에서도 선이 그어져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뷰 메뉴에 가서 밑에 쪽 보시면은 뉴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가로하고 세로를 각각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호리존탈부터 해볼까요? 여기를 100 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포지션을 10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졌죠. 또 다시 한번 호리존탈 한번더 이번에는 200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200 단위에 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모두 다 순서대로 다 작성을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400까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세로도 마찬가지로 뉴 가이드에서 버티컬 선택해 주시고 100부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이드를 모두 다100 단위로 작성을 했다면은 파일 메뉴에 가서 세이브.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안 지정돼 있죠? 지정 안돼 있으니까 그대로 세이브를 눌러서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는 내문서 폴더에 GTQ라는 폴더, 시험장에서는 그 폴더에 저장하라고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은 계속 추가로 같은 파일을 계속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바탕화면에 GTQ라고 폴더 만들어 놓고 임시로 저장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파일 저장하는 거는 조건 보시면은 JPG로 파일명 크기 있고 그 밑에 또 파일명 크기로 해서 PSD라는 파일 확장명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40에 50 크기죠. 그런데 저희 지금 작성하실 때는 원본 크기로 PSD 파일을 저장해 놔야 돼요. 임시 파일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래서 임시 파일로 지금 1번 문제죠.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해서 이 포맷 형식은 PSD라는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걸로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도 이 파일을 불러와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1.psd라고 파일 이름 보여지죠? 그리고 100% 상태. 현재 여러분이 이 이미지 원래 크기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파일 사이즈를 작게 보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200% 이렇게 3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은 100% 크기로 보시면요. 이 화면 확대는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컨트롤,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도금에서 돋보기로 해서 확대, 축소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1번 그림 효과 지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1급-1.jpg를 불러와 필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브록시디나 여러분들 브록시디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폴더에 파일이 총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요. 저희 기출문제 1회 하고 있으니까 1번 파일에서 첫 번째 파일을 불러올게요. 1급-1 파일 불러올 땐 탐색기 열려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 불러와져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앞쪽으로 나왔을 때 그냥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C, 여러분들 잘 아는 기능이죠? 카피, 복사죠?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이창 이제 필요 없잖아요?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 파일에서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됐죠. 이제 필터 효과 지정할 거예요. 필터는 필터 메뉴에서 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정확히 어디에 있나 그 확실히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서 아티스틱이라는 데 가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를 찾아봐요. 찾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선 OK를 지정을 하시면 바로 이 필름이 그 그레인 효과가 지정돼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세이브 패스 저장하는 걸할 건데요. 자, D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D 모양은 어디에 있냐면 출력 형태 오른쪽 위 모서리 쪽에 있거든요. 리본 모양의 그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할 건데 이거는 눈금 여러분들 정확히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눈금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고요.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단위 위치는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패스를 위해서 왼쪽에서 패스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옵션 바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양을 만들 거면은 맨 앞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패스 그것만 할 때는 이 패스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패스에 대한 기능 앞쪽 여러분들 기능 설명하는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성을 이제 할 건데 눈금 보고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마우스로 가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 툴팁이 자꾸 나온다면 창을 이렇게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러면 작업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는 지금 위치는 어디냐? 지금 마우스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 눈금자에 점선으로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150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냐?
70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전 클릭을 해주는데 이70 정도라는 크기 어떻게 알았냐? 위에 보시면 눈금 여기 255에서부터 315 정도까지 그 문제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를 똑같이 알수 있었던 거예요. 자, 클릭을 했다면 여기 반드시 닫아주셔야 돼요. 닫는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가서 클릭을 하시면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지시를 보시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죠. 단순히 그냥 띠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지금 색상, 그래서 위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설명에서는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죠.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원래 검은색 상태로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타일은 반드시 클릭해서 보시면은 빨간 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스타일 아무것도 지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레이어로 가서 여기서 아무 스타일도 지정 안된 상태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기능 벌써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대한 거 설명 안 해줬는데 윈도우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옵션도 있고 왼쪽에 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는 방금 작업했던 기능 돌아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관련된 거 문자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윈도우에서 캐릭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 작업은 이렇게 패스 선택이 되어 있으면 자동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각각 뭐 분리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 상관없고 창이 이렇게 작아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레이어 클릭해주면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띠라는 걸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패스 한번 가서요.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이 패스의 이름 있죠? 이 부분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이브 패스가 나오죠? 여기 한글로 그냥 띠라고 입력을 하시고 OK를 하시면 띠라는 모양의 이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2번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앞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패스가 선택돼 있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여지죠. 이거는 다른 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패스에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선택된 부분이 없어져서 좀 보기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레이어 패널에 가서 보셨을 때 백그라운드라고 제일 먼저 흰색 배경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1, 그리고 쉐이프 1이라는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서가 아니면은 마우스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가 클릭해서 끌어다가 위에 경계선 있죠? 그쪽에 가져다 놓으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져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팁 정도로 알려드리는 부분들 앞쪽에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앞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꼭 앞쪽의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다시 기출유형 문제로 넘어오세요. 이제 그림 효과의 세 번째,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는 두 줄로 지시가 좀 많네요. 띠 모양을 가지고 하는데 그림 파일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거를 지정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두 줄의 지시 내용 중에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게 하시고, 레이어 밑에 가서 보시면요. 레이어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지정이 있는데, FX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름 옆에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도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 그냥 FX에서 클릭해서 바로 지정하는 거를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체크돼서 나타나죠. 스트로크에 지시되어 있는 게 지금 네, 선획 되어 있는데 이건 3픽셀 되어 있죠. 그러니까 3 그대로 놔두시고요. 필 타입은 색깔 바로 지정하는 거로 컬러 색상 지금 검은색이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은 0, 6글자예요. 각각 두 글자씩 여러분들 끊어 읽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그라디언트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바로 한 가지 색이 아닌 몇 가지 색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 타입을 색상이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양이 바뀌었죠? 그라디언트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준 다음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있죠? 두 가지 컬러로 지금 지정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안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나 아니면은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아니면은 화이트 블랙이라고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보통 세 번째 거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첫 번째 거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F6개, FF, FF, FF. 자, F6개는 흰색이거든요. 오케이 해주시고 오른쪽 또 아래로 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17 0377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바로 이것도 에디터도 닫아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됐죠. 앵글이라고 각도를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90% 위쪽으로 향이 돼 있죠. 이 모양도 출력 형태 보고 각도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90% 상태로 놔두면 될것 같고요. 다음 지시 보시면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롭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그냥 체크만 해서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일 넘어가고 세 번째 파일을 거기다 씌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놔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로 또 모두 선택했죠. 컨트롤 C 복사해있고 필요 없으니까 닫아줘요. 이제 작업창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쉐이프 1 위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자, FX 이거는 필요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닫아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면 무브 툴 선택해서 마우스로 위로 끌어다 놓으세요. 정확히 움직이지 않고 위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끌어다 놓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하시면 정확히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레이에 패널로 가서 보시면은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 경계 있죠? 이 경계선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를 누른 상태로 모양이 바뀌었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쉐이프 1의 모양에만 이 레이어의 그림이 보여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그런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그럼 2번 그 1-3번 마스크까지 완료가 된 거고 1급 다시 2.jpg 파일 불러오는 걸할 텐데요. 자, 쉐이프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2 여기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위에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쉐이프 1에서 하시면은 레이어 2와 쉐이프 1 사이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제일 위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1급-2 아까 안 불러온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또 드래그 하셔야죠. 자, 검은색 배경 빼고 이 지금 상자만 선택이 되게 할 거예요.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이 무브 툴 바로 밑에 보시면 마우스 길게 누르고 있으면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 원드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만을 선택을 해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 그거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직 원드 툴 선택하셨죠? 이 상태 제일 위에 옵션에서는 첫 번째 거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이 컨티구어스 체크 하시고요. 안티알리어스 체크 하시고 요두 개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터럴런스가 여러분들 수치에 따라서 이 범위가 선택 범위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요. 기본 한 32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32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검은색 배경 클릭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검은색 배경 선택됐죠.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부분은 상자 부분이죠. 그래서 셀렉트로 가서 인버스를 해 주세요. 그러면 상자만 선택이 됐어요.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 이창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닫아버리시고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눈금자 보고 위치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모양이 정확히 안 맞다 할 때는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자유변경을 할수 있어요. 프리트랜스폼 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마우스로 모서리 쪽에서 살짝 돌려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크기 조절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역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가로 세로가 정확한 비율로 이렇게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확히 여러분들 맞췄다면 그냥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은
그 컨트롤 T가 종료가 돼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3에서 FX 가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이 4번까지 완료가 됐어요. 5번은 이제 쉐이프 툴이라고 해서 모양 도구 만들어야 되거든요. 쉐이프 툴은 왼쪽에 툴에서 보시면 T라는 거 있죠? 글자 입력하는 거 밑에. 이것도 길게 눌러 보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는 아까 패스에서도 봤던 거와 똑같은 건데요. 맨 앞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하셔야 돼요. 모양 종류, 쉐이프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다시 또 삼각형 표시 있죠? 이 표시에서 올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어디에서 어떤 모양을 찾아야 되는지는 역시 이것도 자주 눈에 익도록 자꾸 보셔야 돼요. 이번 거는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할 거거든요. OK 하시고, 여기에 추가 아니고 그냥 OK 그것만 볼 거다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모양에서 리본을 찾아볼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보우라고 이 리본 모양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펙트에서 세 가지 효과나 지정돼 있죠?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스타일도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없애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빨간 줄쳐 있는 이거라면은 스타일이 자동으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나요?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두 가지 색상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로크, 드롭 섀도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라디언트 색상 아까 앵글이라는 거 있었죠?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하고 크기를 정확히 좀 맞춰 주셔야 여러분이 색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탁탁 그 가이드선에 너무 붙는다 그런 느낌 나실 땐요. 뷰에서 스냅이라는 걸 체크를 없애 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막 붙지 않고 여러분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크기는 여러분들 눈금 보시고 그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크기를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할게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을 하시고 선또 3픽셀이죠. 그리고 필 타입은 흰색이고요. 흰색은 모두 F6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 바로 그라디언트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왼쪽부터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F91 F2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해서 한 다음에 색상을 FF4234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를 여기도 에디터는 마무리해 주시고 색상 모양의 변화가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되나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앵글이 좀안 맞다. 그러니까 색상이 그라디언트 되는 게좀안 맞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앵글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30 정도로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여도 되고 숫자 입력을 하셔서 하도 되는데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드롭 섀도우라는 나머지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효과가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모양 도구로 말풍선 효과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쉐이프에서 다시 종류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에 토크 버블 있죠? OK를 해서 나타난 상태에서 첫 번째 모양, 같은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역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랑 크기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고 크기 정확히 안 맞았다면 역시 컨트롤 T로 이거는 맞출 수가 있고요. 이거 만들어진 상태 또 효과가 지정돼 있죠? 반드시 옵션에서 스타일 모두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 색상 지정돼 있으면 색상 바꿔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시 안돼 있죠? 저희 그냥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마우스로 여기 흰색 쪽에 모서리 쪽에 딱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F6 글자로 바뀌죠? 자, 입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검은색 했을 때는 쉽게 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꿨다면 OK. 흰색 상태에서 글자 입력할게요. T 꾹 누르고 있으면은 몇 가지 종류 나왔는데 제일 위에 거 가로로 보통 쓰는 우리 글자 호리존탈 타입 툴이고요. 세로로 써지는 글자 버티컬 타입 툴인데 우린 첫 번째 거예요. 호리존탈 타입 툴에서 위에 글꼴부터 선택을 먼저 하셔도 되고 글자 입력하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항상 클릭을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클릭하실 때 지금 이 눈금 안, 아니 이 말풍선 안으로 들어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면 글자 이거 위치 조절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밖에서 먼저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지금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시된 걸로 바꿀게요. 자, 굴림 말고 영문 상태는 밑으로 가시면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에리얼 선택하시고 종류 레귤러 선택 그 다음에 30PT 포인트거든요. 30 입력하고 엔터 바로 치시면 돼요.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A에서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시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쉐이프나 아니 이거 샤프나 크립스 2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입력을 하면 돼요. 저희는 지금 이 크립스 선택해서 입력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두 줄이. 그래서 가운데 정렬 먼저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지정 보시면 FF464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로 자동으로 글자가 여러분들 타이핑하는 대로 글자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마우스로 끌어다가 바로 이렇게 위치 맞춰서 놓으시고요. 맞출 때도 이 눈금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입력이 끝났다면 깜빡이는 게 없어지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글자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빠져나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것도 컨트롤 T로 해서 크기 조절하시면 안 돼요. 조절하시면은 이 30PT라는 이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조절하시면 안 되고 위치만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는 이동 도구에서 화살표 키로 키보드에서 천천히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마우스로 편하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뷰 스냅 예 아까 제가 알려줬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딱딱 달라붙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지정 FX 하신 다음에 보시면 베블 앤 엠보스 지정이죠? 바로 하신 다음에 그대로 OK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펙트로 해서 레이어 패널에 나타나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여러분들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임시 파일 그냥 그대로 세이브를 하세요. 저장을 그대로 OK를 하시고 그리고 위치 조절 같은 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작업하시고요. 이동 도구로 오토 셀렉트에서 레이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이게 오토 셀렉트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선택이 바로 안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로 찾아가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컨트롤 클릭하시면 그 레이어로 뭐, 그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위치 조절하셔도 되고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저장 우선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할 거예요. Save as 하신 다음에 제출용 파일은 항상 JPG부터 저장을 해요. 그래서 포맷은 JPG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일 이름 저장 규칙 있죠. 수험번호 10자리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셨다면 입력되어 있는 수험번호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 입력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 해서 요 저장 규칙 기억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저장 바로 맥스는 퀄리티는 이게 용량이 크다면은 8 정도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면 그냥 12 상태에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자, 오케이 이제 하셨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Save As를 할 건데요. 이 크기로 저장하면 안 돼요. 파일 저장 규칙 보시면은 400에 500이 40에 50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로가 40에 50으로
자, 40 바꾸면 높이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이유는 밑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로 바로 OK를 하시면 사이즈 줄어들었죠? 이 상태로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맷을 아까하고 똑같은 이름 있죠? 그대로 여러분 타이핑하셔도 되고 저처럼 JPG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포맷만 PSD로 바꾸면 확장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두 개 파일, 제출용 파일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은 원래 크기 파일 이 파일 아니고요. 이 크기, 원래 크기 JPG, 사이즈 줄인 PSD 파일 이 두 개만 전송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은 완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수정했다, 다시 답안을 수정해서 보내야 된다 하면은 이 1-PSD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JPG하고 PSD 사이즈 줄인 거 저장을 해서 다시 답안을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형 문제의 첫 시간이라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 이제 좀 설명이 좀 단축되면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제 2번 보면 사진 편집 응용이죠. 똑같이 점수 20점이고요. 컨트롤 N을 해서 또 JPG에 크게 맞는 400에 50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시고 파일 저장은 역시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E라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뷰 뉴 가이드에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눈금자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100단위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가이드라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지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PSD 임시 파일 다시 한번 저장해야 되겠죠? 단축키 저장하는 거 컨트롤 S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본 이미지로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 파일 1급-4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다가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완료하시고 그 다음 지시되어 있는 게 보시면 페인트 덥스라는 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페인트 7. 그래서 아티스틱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선택하시고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그림처럼 사진이 바뀌었죠. 이제 두 번째로 1급-5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2번과 3번으로 해서 두 가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해야 되는 1급-6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6 파일을 불러다 복사해서 이렇게 창 불러왔죠. 그리고 여기 색상 보시면은 배경색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번에도 그냥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배경 선택을 하시고 자, 다 완전히 선택이 안 됐죠. 이 상태에서는 그냥 Shift 키 눌러주시고 그럼 더하기 표시가 마우스에 보이죠. 이 상태로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하시면 배경 나머지 다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로 반전시켜야 되겠죠. Select Inverse 하시고 Ctrl C 그럼 노트만 선택됐죠. 이 창 필요 없으니까 닫고 Ctrl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크기랑 여러분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마우스로 역시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크기도 여러분이 맞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면 이제 엔터에서 컨트롤 T 종료를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밑에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죠.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자 그림자 위치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셔서 앵글 바꿀 필요 없다면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불러오지 않았던 1급-5 파일을 불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창을 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매직 원드 툴로 다시 노란색 배경을 클릭을 했어요. 색상 반전하셔야 되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창 닫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무브 툴 선택하셔서 위치와 크기 조정하세요. 크기 조절은 컨트롤 T로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제 지시된 대로 노란색 계열로 보정을 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면 FX에서 오른쪽 두 칸만 가시면 여기 동그란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위에서 Hue Satu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색조 채도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실행을 했더니 자동으로 Hue Saturation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패널이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컬러라이즈 혹시 체크되어 있다면요.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없애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휴 부분을 색상을 하면은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 계열이니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가까워진 그 정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라고 채도가 좀 약한데 이거를 조금 더 높여줄게요. 한50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면은 노란색이 좀더 진해지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닫아버리세요.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주시고 레이어가 다시 보이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이런 모양이 나타났고요. 작업창을 보시면은 전체가 다 노란 색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3과 휴 세츄레이션 1, 2 사이에 마우스 가져간 다음에 Alt 클릭 그대로 바로 하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이 돼서 이 부분만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메뉴에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지시되어 있는 거 그림 효과에서 아우터 글로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 주시고 OK를 해 주시면 그 효과까지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양 도구로 튀김 모양이라는 걸 만드는 게 있는데요. 자, 문자 효과가 쉬우니까 문자 효과부터 그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도구에서 T라는 거 있죠? 허리전탈 타입 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기 전에요. 다시 굴림으로 가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한글 이름이 영어로 보여진다면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세요. 이거 지금 다시 입력을 하기 전 상태로 가서요. 파일에서 그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가신 다음에 제너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타입 있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선택이 돼 있으면 쇼 폰트 네임인 잉글리시가 선택돼 있으면 그 한글 폰트도 영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없애주시고 OK를 하시면 그 한글 폰트는 한글 이름으로 보여져요. 자, 다시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굴림이라는 폰트로 선택을 해줄게요. 굴림 체하고는 다른 글꼴이에요.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55포인트죠. 55 입력 엔터키. 그리고 색상은 바로 그대로 FF33999 입력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글자 바로 여러분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했는데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렬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 가셔서 클릭 한번 하면 글씨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스타일 지정 안돼 있으니까 따로 뭐 바꿀 필요 없겠죠? 아래로 가셔서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가 2픽셀이죠? 2 입력해주시고 색상은 모두 흰색이죠? F6 글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써주시고 OK.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돼 있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OK 해주시면 이것도 완료가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모양 도구로 만드는 것만 남았죠? 왼쪽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쉐이프 모양. 이번에는 네,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OK 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플래터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조절은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 같은 거 조절해야 된다면은 역시 컨트롤 T로 하시면 되고요. 크기랑 여러분들이 맞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났다면은 엔터키에서 위치를 마무리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또 지시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은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없앨 필요 없죠. 바로 그냥 FX 가셔서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OK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지정은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펜 모양도 역시 오브젝트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펜이 있어요. 마우스 가져가 있으면 펜이라는 그 이름이 마우스로 했을 때 펜슬 펜 이렇게 보일 거예요. 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위치 눈금자 보고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다면은 클릭을 해서 클릭에 놓으시면 검은색으로 만들어졌죠. 지시된 색깔로 바꿔야 되겠죠. 스타일도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지시되어 있는 C5 그 다음에 6825 이 색상으로 OK를 해서 색상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를 또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완료가 되겠죠. 그럼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 되죠. 제출용 파일 파일에서 Save As 하셔가지고 포맷 JPG부터 하라고 그랬죠. JPG 두 번째 파일이니까 2번 파일이죠. 문제 2 입력해 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냥 12 하셔도 상관없고요. OK 해서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 사이즈 줄인 거 해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가로가 40, 세로가 50인 파일로 그대로 OK 하시고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문제 2번 문제라는 거 표시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저장하시면 PSD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제출용 파일은 다시 이제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자 오픈 창 열렸죠. 여러분들 제출할 파일 아까 1번 파일 두 개 제출했죠. 2번 파일 두 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절대 제출하시면 안 되는 파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 또 넘어가서 할게요. 세 번째 문제인 포스터 제작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 작성해야죠. 600에 400으로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창에서 바로 세이브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실 때 세 번째 파일이니까 3이라고 그냥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첫 번째 지시 보시면은 그림 효과의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검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사각형 앞쪽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정경색이거든요. 정경색에 FFFF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경색은 뒤에 있는 사각형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지정되어 있는 FF6D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서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맨 앞에 있는 게 정경색 배경색이에요. 클릭을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네임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색상 옆에 보시면은 이 그라디언트가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느냐 그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실 것은 선형 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이걸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하시면 되고 모드랑 다른 건 놔두시고 오파시티도 혹시나 작게 돼 있다면 반드시 100으로 해주셔야 제대로 된 진한 색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정했는데 반대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반전이라는 게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체크를 없애고 밑에서 위로 하시거나 아니면 리버스 상태로 그냥 하신다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지정하실 때 살짝이라도 삐뚤어지면은 이게 수평 수직이 다른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그라디언트를 지정하시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내냐에 따라서 이 색상의 지정값이 달라져요. 여기서 만약에 아주 조금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뚜렷한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는 그라디언트 적당히 색을 조절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1급-7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을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창을 분리했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필터, 글라스 효과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터 하신 다음에 디스토트로 가시면은 네, 여기에서 글라스라는 거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서 창이 나타나면 바로 OK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서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흰색 상태에서 모두가 나왔죠? 그러면은 검은색인 부분은 뒤에 배경색이 나오도록 그렇게 수정하면 되니까요.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해주시면 흰색, 검은색이 바뀌었죠? 다른 색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작은 사각형 두 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 바뀌고요. 이걸로 이렇게 방향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서 배경이 검은색, 그 다음에 위쪽이 F6개인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을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 상태죠. 흰색에서 검은색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흰색 부분은 그대로 보여지고 검은색인 부분 이 부분만 이 밑에 있는 배경 색깔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요. 이제 다음 파일인 1급-8 파일을 또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에 또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를 모두 컨트롤 A로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제일 위쪽에 레이어 2라고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블렌딩 모드라는 걸 바꿀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처음 여기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노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지시되어 있는 하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하드라이트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 색상이 좀 바뀌었죠? 밝게. 그리고 오파시티라는 거 불투명도 60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직접 숫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숫자 6만 치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60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편한 방법은 숫자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배경과 좀 섞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또 다음 파일인 1급-9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 파일에서 보시면은 배경 색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매직 원드 툴로 쉽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터럴런스를 6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안쪽에 손잡이 쪽에 선택이 안돼 있는 부분 있죠? 쉬프트 눌러주시고 클릭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해주시면 색상 다 배경색은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을 해서 계란 바구니만 선택을 해서 복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로 가져다 놓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해서 가로, 세로 비율 똑같게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다면은 마무리는 컨트롤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그러면은 컨트롤 T가 종료가 되죠. 이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3에 대한 1급-9에 대한 드롭 섀도우라는 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났죠. 다시 이제 1급-10 파일을 볼게요. 1급-10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보시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흰색을 선택을 매직원드 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창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크기가 완료됐다면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D 종료하고 다음 지시대로 FX 누른 다음에 베브렌 엠보스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까지 지정하고 OK를 하시면 이것도 종료가 되었죠. 그러면 다음 지시를 보시면 1급-11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여러 가지 또 색상 보정이랑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우선 매직원드 툴로 클릭을 해서 배경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너무 이 터럴런스가 너무 크니까 지금 전체가 선택됐는데 필요 없는 부분 자, 15 정도로 해놓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로 가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고 크기와 위치 지정도 하셔야 되겠죠? 조정 완료됐다면 엔터키 눌러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붉은색 계열로 보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만두 보시면은 이쪽에 색깔 좀 다른 만두가 있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크기를 저는 20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3으로 바꾸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만두만 마우스로 천천히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누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 바꾸는 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 주시고 휴 값은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세츄레이션은 60 정도로 바꿔서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색깔 바뀐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 다시 레이어 클릭해서 레이어 보이는 상태 여기만 지금 하얀색 조그마한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 미리 선택을 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에 자동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이미지가 있는 그 레이어가 되겠죠.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하시면 이 레이어 5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전체 그 이펙트 효과가 지정이 됐죠. 이제 다음 지시는 그림 효과 7번 보면 그외 출력 형태 참조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 직접 선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모양을 만들려면 왼쪽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옵션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배너 앤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OK 하시고 해당 리본 있죠? 클릭을 해 주시고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크기나 위치 조절은 만든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만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 주세요. 없애 주시고 색상 지정 지시대로 바꿔줘야 되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00 AEC 8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먼저 지정할까요? 드롭 섀도우는 FX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롭쉐도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브렌 엠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그림자 나타난 상태로 OK 클릭을 해 주시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완료되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이제 출력 형태에서는 다른 지시 없고 문자 효과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왼쪽 도구에서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실 때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 먼저 수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문 폰트니까 굿모닝이라는 굿푸드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 폰트는 에리얼이라는 거 지시된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상태 24포인트 엔터 입력해주시고 색상은 네 지시되어 있는 게 FF 그 다음에 F600 이렇게 지시되어 있죠. 자, OK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한 다음에 할게요. 자, 굿푸드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마우스로 이동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해도 되는데 글자 입력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서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좀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위치 가져다 놓고 세부 조절은 우선 레이어 스타일까지 마저 조정하고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FX 지정을 해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 다음에 베브렌 엠보스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OK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부 조정은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오히려 마우스보다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 완료됐다면 두 번째 글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음식 건강한 생활이라고 두 줄로 된 거 입력을 할 거예요. 역시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이 모양 안에서 클릭해서 입력하면은 아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바깥쪽에서 입력을 했던 거예요. 글꼴은 바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바탕이라는 글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36포인트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앞에 있는 색상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FF, EF, 00으로 이렇게 OK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부터 입력을 하세요.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문제지에서는 여기 콤마가 혹시나 있으면요. 지금 출력 형태는 콤마가 없죠. 그러면 콤마 없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6 이 상태 클릭해서 글자 입력 끝났죠. 그 다음에 우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에서 선은 2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도 지정해줘야 되죠. 클릭해 선택해주시고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음식하고 건강한이란 글자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음식하고 건강한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색상 아까 지정 안 했던 거 있죠. 위에 옵션에서 컬러 색상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FE0017이라고 입력하고 OK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시면 색깔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무브 툴과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치만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이것도 끝이 나겠죠. 자,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우리 맛집 동호회라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적당한 위치에서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도둠이라는 글꼴로 또 바꿔주시고 그리고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모두 FF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먼저 바꿀까요? 자, 글자 아직 입력 안 했으니까 글자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줄게요. 자, 스트로크 지정이죠. 역시 2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OK 하시면 되겠죠. 다른 지정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OK 하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화살표 키로 정확한 위치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이것도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 함께 먹어요 있죠? 이 계란 위에 있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입력 도구 호리지널 타입 툴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고 글꼴부터 바꾸면 되죠. 도둠에 이번에는 15포인트로만 바꿔주시고 색상 그대로 흰색이죠. F6개 그대로 하신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글자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좀만 옮겨 놓을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고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 선택 색상 2픽셀로 바꾸신 다음에 컬러는 FF0000으로 지정 OK. 다른 지정 없으니까 이제 설정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위치 정확히 좀 맞추시면 되는데 그냥 직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죠.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곡선을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다시 T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Create Warp Text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타일 지정을 해주는데 그 모양과 같은 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곡선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 밴드라는 거를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밴드가 좀 약하게 지정이 되겠죠. 이 상태 하시고 이제 이동 툴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맞았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시한 게 없죠.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완전히 됐나 확인 여러분 꼭 해주시고 이제 세이브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이 끝났다면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제일 먼저 파일은 JPG죠. 포맷을 JPG로 바꿔준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파일이라고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퀄리티는 8 정도로 저장을 할게요.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신 다음에 60에 40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 밑에 두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OK 해주시고 크기 작아졌죠. 파일에서 자 저장하실 때 그리고 눈금 때문에 보기가 좀 그럴 것 같다 싶으면은 이 가이드는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요. 가이드 지우실 때 뷰에서 뉴 가이드 바로 위에 클리어 가이드 있죠. 이걸 해주시면 제출용 파일에서는 가이드가 모두 사라지게 돼 있어요. JPG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가 있어서 좀 보기 안 좋다 싶으면은 가이드를 사라지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ave As 하셔서 PSD 파일 이 파일은 세 번째 파일로 똑같이 JPG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드 파일이 지정되어 있는 JPG 있잖아요. JPG 그대로 열어볼까요? 가이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하실 때 뷰에서 그냥 클리어 가이드 하시고 그대로 이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하시면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3번 파일도 역시 제출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 문제는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이라고 해서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 600에 400 그대로 만들면 되겠네요. OK를 해주시고 이거는 창 띄워놓은 다음에 가이드를 여러분들 하나씩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또는 Save As를 눌러서 임시 파일로 4번 파일을 만들고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시를 보니까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색상으로 정경색을 먼저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그라디언트 옵션에서 바로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색상 자 왼 첫 번째 거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여기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이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 상관이 없고요. 왼쪽 아래에서 클릭을 하신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색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0066cc라고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 아래에서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요. 자, OK를 하시면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죠. 자, OK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지시는 오파시티는 반드시 100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100% 상태로 해야 진한 색상으로 나오고요. 라이너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색상이 지정이 되겠죠. 드래그 하실 때는 쉬프트 누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색상 간격을 좀 더 조절하고 싶다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패턴 만들기 전에 1급-1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12를 드래그해서 불러왔으면은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로 모두 다 배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셔서 FX 오른쪽에 있는 거, 이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흰색의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신 다음에 라이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파시티 반드시 시험에서는 항상 100%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오파시티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문제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출력 형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가 검은색으로 산이 마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펜을 보시면은 이 하얀색이었던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말고 앞쪽에 사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진이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토 셀렉트 체크 안 된 상태로 마우스로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그림 그 출력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아까 넘어갔던 그림 효과 2번의 패턴 모양을 만드는 걸 할 건데요. 이거는 우선 새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N을 누르거나 파일 U 하신 다음에 40x40으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OK를 하시고 이 지금 40x40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요, 출력 형태 눈금을 보시면 색상이 지금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두 개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있죠? 그 크기를 보시고 눈금 제가 지금 40x40으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당 눈금이 20 정도에 해당되고 있죠. 20픽셀 정도로.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새로 이제 하나를 만들 건데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좀 키웠어요. 자, 이 상태로 300%로 키운 상태인데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보시면은 휴지통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 왼쪽 거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투명한 이런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레이어 상태에서 밑에 흰색으로 보여진 이 백그라운드 이 눈을 클릭을 해서 눈이 안 보이게 그러면 흰색이 없어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이제 그 왼쪽 T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커스텀 말고 제일 위쪽에 렉탱글 툴 있죠. 사각형 툴 만들 거예요. 사각형은 왼쪽에 만드냐 오른쪽에 만드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오파시티 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색상 지정되는 게 있죠. 흰색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흰색이 조금 더 섞인 밝은 색상이 오른쪽 위에 모서리 쪽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그냥 색상 투명한 원래 색상 나오고 두 번째에 그 색깔이 나오도록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색상 이 크기에 딱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각형이. 그리고 패턴을 지정을 하려면 저희 이 지금 사각형 툴에서 위에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2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라는 게 제일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쪽 필 픽셀이라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금을 보시고 200 크기에서 정확히 갔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놓으시면 정확히 이 안에 그 색상이 이렇게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상 수정해야 되죠. 저희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수정하려고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옵션에 색상 바꾸는 게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색상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도금 왼쪽 아래에서 이 색상을 모두 흰색으로 F6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흰색이 지정이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또 하나 지시되어 있는 오파시티 있죠? 불투명도를 50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5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여기가 반투명한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을 정의를 할 거예요. 패턴 이름은 특별히 지시 안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해도 되고요. 그냥 줄무늬라고 이름을 저는 입력을 한 다음에 OK를 할게요. 이제 이 창은 닫지 말고 잠깐 놔두시고요. 작업창으로 간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휴지통 왼쪽에 있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에디트에서 보시면은 중간쯤에 Shift F5 단축키고요. 필이라고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에서 컨텐츠가 현재 정경색 포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패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종류 패턴, 방금 만들었던 줄무늬라는 저는 이름이 바로 나오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OK를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지하고는 다르게 전체 작업창에 패턴이 지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레이어 2를 다시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요. 마스크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블랙 화이트 상태로 OK 해주시고 라이너 상태로 클릭해 주시고 오파시티는 100%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는 거니까 쉬프트 누르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밑에는 색깔이 없어졌죠? 패턴이 위에는 패턴이 보여지는 상태. 그리고 아직은 좀 진한 느낌이 있는데 레이어 패널에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파시티를 5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도 마무리가 돼요. 패턴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선 이 파일은 놔뒀는데요. 더 이상 따로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패턴 정의랑 다시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40 곱하기 40 창은 닫아버리세요. 이제 1급-13JPG 파일 불러와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 그림이 그냥 네모진 형태가 아니죠. 그리고 뒤에 흰 배경도 있죠. 그래서 패스라는 걸로 우선 모양을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면은 왼쪽 위에 펜 도구 사용하라는 지시 있죠? 그걸로 만들 거니까 우선 펜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 살짝만 좀 키워줄게요. 그러면 옆에 모서리 부분 작업하기가 좀 쉽겠죠? 자, 여기에서 옵션 바에서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모서리 부분 정확히 딱안 맞춰도 돼요. 좀 넓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부분 눈금자 보고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겠죠. 자, 500좀 가까이 가기 전쯤에 여기에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적당하게 눈금만 맞춰주시면 돼요. 눈금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면 지시되어 있는 게 흰색이죠. 스타일도 지정되어 있다면 스타일 논으로 바꿔 주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쉐이프 1에 드롭 섀도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흰색 배경 앞쪽에 있는 1급-13 이미지가 나타날 그 도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특별한 지시가 없어요. 지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펜 도구로 자, 선 연결 서로 겹치지 않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 주시는데요. 눈금자 보고 해 주세요.
자, 65 정도 되는 곳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수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가서 이 위치 400 정도 가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히 삐뚤어지지 않게 수평에 지금 패스 선이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450 정도 되는 위치로 가셔서 한 120 정도 되는 곳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패스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색상, 이미 지정 으로 그냥 해 놓으시면 돼요. 흰색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스타일만 없는 상태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니까 드롭섀도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OK에서 지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이제 보시면은 필터 효과를 지정하는데 이거는 그림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1급-13 파일을 불러다가 이렇게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창을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우선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를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하고 레이어 3 이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면 이 쉐이프 2 모양에만 그 레이어 3의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이렇게 되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필터 지정을 하면 되니까요. 필터에서 브러시 스트로크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네, 앵글드 스트로크 있죠?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OK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출력 형태처럼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1급-1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배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직 완드 툴로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터럴런스 32로 다시 해놓고 바깥쪽 노란색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해서 컨트롤 C 복사 창 닫아버리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T와 무브 툴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조절이 끝났다면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시면 14번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 파일인 1급-15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배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배경만 할 수 있도록 매직 완드 툴로 32 상태에서 클릭을 할 거예요. 다 선택 안 됐죠? 쉬프트 누르고 마저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아주 조금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할게요.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누르고 레이어 패널에서 지시되어 있는 베블 앤 엠보스하고 아우터 글로우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 파일 불러올게요. 1급-16 파일을 불러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단조롭긴 한데 선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너무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매직 완드 툴 그대로 하셔서 바깥쪽 배경 선택하셨죠. 그냥 이 정도에서만 바로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붙여넣기 하고 이전 작업처럼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하세요. 조절 완료하신 후에는 FX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오파시티 이 불투명도 값을 8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끝이 나요. 이제 1급-17 나머지 그림을 불러오기 전에요. 출력 형태에 있는 다른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변 환경부터 좋은 습관 Q&A 게시판 이 네 개가 들어있는 모양 있죠? 이거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Shape Custom Tool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아까 필 픽셀로 되어 있었죠. 이거를 다시 모양으로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는 해당 모양은 배너 쪽에 있어요. 아까 어워드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있는 세 번째 거 배너 2라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모양을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크기 조절은 만들고 나서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네요. 드롭 섀도우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먼저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정하실 때 그라디언트의 색상 나와 있죠? 색상 똑같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블랙 화이트 선택하시고 왼쪽부터 순서대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FFCC00 해주시고 오른쪽에도 지시된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OK 하신 다음에 우선 이 모양의 지금 색깔이 밑에서 위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색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180 정도로 이 각을 맞춰 놓을 거예요. 자, 180으로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이 지금 보시면 흰색이 더 많죠. 그래서 다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 흰색이 더 많이 나오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놓으시면 흰색이 더 많이 보여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지시는 따로 안 되어 있지만 너무 이게 색이 진하다 싶으면은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 이 거리인데요. 거리를 1 정도라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더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그중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OK를 해주세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복사하기 귀찮죠? 그 복사 쉽게 하는 방법, 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아니면은 컨트롤 J를 해서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은 무브 툴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누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우선 놓으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좀 위치 놓고 위치는 나중에 다시 조절하면 되겠죠. 다시 두 번째 것 또 Alt 누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그러면은 위치랑 모두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커 보이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하나씩 다 조절해야 되겠죠? 이거는 컨트롤에서 첫 번째 거 레이어 클릭, 그 다음에 위로 끌어다가 놓으면 조절이 좀 가능하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 클릭해서 각각 레이어들 조절하고 전체 레이어는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Shift 누르고 하면 레이어 다 선택이 됐죠. 아니면은 각각 컨트롤 누르고 각각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 동시에 크기 조절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절했을 때 색깔이 그라디언트가 바뀌는데요. 이거는 엔터 누르면 다시 원래 그 지정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각각 크기 맞춰보세요. 출력 형태에 맞춰서요. 이제 완료가 됐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 레이어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중앙쯤에 있는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다시 쉐이프에서 네이처를 선택을 해서 OK 하시면은 나뭇잎 리프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위치 지정 나중에 다시 조절하시면 되죠. 적당한 크기로 해서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선 스타일 없애 주셔야 되겠네요. 스타일 논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하기 전에 색상 먼저 또 바꿔 주시고요. 83D00이죠.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 쓰레기통 오른쪽에 그 심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쉐이프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심볼로 가보세요. 심볼에서 보시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색이 없는 걸 선택해야 돼서 이쪽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것도 없애주셔야 되겠죠.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먼저 바꿔주세요. 색상 F로 모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돼 있는 게 아우터글로우죠. 자, 아우터글로우 선택해 주시고 이동 툴과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모양은 다 만들었고요. 1급-17 파일 안 불러왔었죠. 자, 불러다 놓고요. 이거를 갖다가 흰색 배경이니까 또 매직완드 툴로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색상 선택 반전해야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크기 조절이랑 위치 조절 다 하셔야 되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조절하세요. 배치가 완료됐다면 엔터 이제 누르시고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OK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휴 세츄레이션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조는 5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노란색 계열로 나오게 그리고 노란색 이 비슷한 이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한 80 정도로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색깔이 노란색 계열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닫아버리시고요.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다시 열어놓은 다음에 이 경계 사이에서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만 노란색 계열로 새가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글자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Horizontal Type Tool T라고 써있는 이걸 선택을 하시고 글자는 자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1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둠이라는 폰트의 40포인트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우선 나중에 지정하고요.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자연환경 보호하기라는 거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건데요. 색상에 대한 지시는 없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해주시고 자 그라디언트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FBDE19죠. 그리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75AC00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 해주시고 모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모양 정확히 색상 안 나오면 마우스로 살짝 OK 먼저 하신 다음에 Move 툴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원래 위치에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색상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 그리고 밑에서 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문제집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패널에서 다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앵글만 바꿔주세요. 앵글을 0으로 바꿔주시면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바뀌는 이런 모양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됐죠. 이 상태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첫 번째 문자 효과가 완료가 돼요. 두 번째 이제 주변 환경부터 여기 게시판 각각 이 메뉴의 이름들 입력하는 거죠. 다 똑같은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우선 그냥 여기서 또 클릭을 한 다음에 우선 지시된 것부터 바꿀게요. 도둠 그리고 14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은 00cc6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자 여기 클릭을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주변 환경이라고 먼저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스트로크 지정하는 거는 다른 방법과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2 해주시고 색상 값을 D8FF00 이렇게 FF00 이렇게 입력해서 OK를 해주시면 요거까지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Move 툴로 글자를 가져다가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매번 다시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이게 지정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J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동 툴로 마우스로 가져다가 순서대로 그냥 놓으세요. 또 컨트롤 J에서 복사됐죠? 방금 레이어 복사된 거 갖다 놓고 세 번째 또 이거를 컨트롤 J 하면 복사가 됐죠.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글자만 순서대로 써 있는 대로 바꿔주세요. 모두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끝이 나요. 자, 세 번째 Q&A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게시판이라고 입력까지 해주시고, 하면은 모두 다 끝이 났죠. 네, 세 번째 문자 효과인 환경보호 나로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지시되어 있는 도둠, 그리고 13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부터 입력을 하고요. 글자 입력했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획 2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 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한글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한글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영어 상태로 다시 바꿔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이 편할 거예요. 자,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T 옵션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워프를 해줘야 되죠? 아크로 해주시고, 밴드 이 상태로 OK. 이동 툴로 위치 맞춰 놓으세요. 마지막 문자 이제 입력할 거예요. 다시 호리전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글자 입력하기 전에 또 바꿔야 되죠? 자, 영문인데 그냥 도둠으로 되어 있네요. 16포인트 해주시고, 색상 그대로 흰색이죠? 그리고 글자 먼저 입력.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클릭, 레이어 패널 클릭했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 픽셀 지정을 해주시고, 컬러만 색상 83DE00이라고 입력 OK 하시면,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고, 다시 T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워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스타일에서 아크를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밴드가 강하다 싶으면은 조절해줘도 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조절 안 해도 감점 대상은 아닐 거예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고요. 화살표로 세밀하게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모두 다 끝났죠? 그러면 안한거 있나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고요.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세이브로 임시 파일 저장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제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파일에서 세이브 as 누른 다음에 포맷 형식은 JPG로 바꿔주시고 문제 4번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크기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른 다음에 60에 40으로 변경하셨다면 OK 해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SD 파일은 4번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저장하실 때 가이드라인 지워야 된다 싶으면은 이거를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꼭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JPG는 그냥 파일을 불러가지고 다시 가이드라인만 없애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바로 저장해주시면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파일은 총 8개 파일, 각 문제당 JPG, PSD 2개씩 해서 요걸 파일 제출하시고 여러분들 임시 파일이었던 원래 크기 1, 2, 3, 4 파일은 이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모두 네 문제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